마켓 무버입니다. 100만 원을 훌쩍 넘기던 AI 폰이 다소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을 앞세워서 프리미엄 개념으로 값비싸게 핸드폰을 판매했었다면 이제는 실속형, 보급형 제품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까지는 기술력 경쟁이 심화됐었다면 연말부터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S24의 실속형 모델인 S24 팬 에디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초에 미국 등 해외 시장을 출시한 바 있는데 11월 1일부터는 국내에도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가격은 94만 6천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품의 가격이 인상된 것을 반영해서 지난 S23 FE 대비해서 10만 원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격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S24에 들어가는 AI 기능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Circle to Search, 검색하고 싶은 이미지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검색하는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유지해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AP의 경우에 퀄컴 스냅드래곤에서 삼성 엑시노스 말고는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굉장히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제조사들도 AI 저가폰 경쟁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여러 가지 업체들 저가 AI폰을 속속들이 출시했는데요. 아너 같은 경우에는 매직 6를 자체 개발한 70억 개 메기번스 지원 AI 모델을 탑재해서 출시했습니다. 가격이 85만 원대부터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오포의 경우에도 안데스 GPT와 AI 비서, 샤오브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인드 X7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73만 원 선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비보의 경우에 X100을 지난해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70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하고 있고요. AI 기능 란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경우에도 샤오미 15를 어제부터 10월 31일부터 출시를 했는데요. 87만 원대부터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샤오미 15 같은 경우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AI폰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조금 뒤처진다라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기술력을 많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폰 출하량 전망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4,700만 대 수준이지만 2027년에 5억 2,200만 대까지 늘어나면서 4년 수준 사이에 100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시장조사 업체인 가트너에서는 AI 폰 비중이 2025년 32%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AI 폰 시장에서 저가 핸드폰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렴해진 AI폰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 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신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77,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지금 이제 코픽스 변동 금리로 우리가 좀 주담대에서 이제 대출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코픽스에 대한 이제 지수 움직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상승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코픽스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예대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 부분들이 분명 영업 마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연기금의 수급이 강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일 연속 순매도를 지금 이제 이어가고 있고 그 반대로 지금 금융투자 쪽이라든지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신 쪽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밸류상 봤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ROE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금융 지주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 마진이 대략적으로 1조 원을 좀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모든 금융사들이 지금 이제 높은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금융지주가 탑티어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들도 다들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에 한국금융지주의 실적,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까지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통해서 주가의 꾸준한 상승 흐름들 52주 신고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입니다. 박정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1% 넘게 상승세, 오늘 장중에 6만 원대를 또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오늘 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CS윈드가 오늘 좀 강한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안타깝게도 장중에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은 지난 이제 2020년에 자본 총계가 4,4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1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좀 외형 확대를 꾀하고 있고 생산 캐파도 그만큼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어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을 받을 시기가 된다면 CS윈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우상향 기조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풍력 발전기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해상 풍력 풍력 터빈 제조사인 이 지멘스 감회사와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설치될 해상 풍력 단지 해상 풍력 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30억 정도 되게 이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수주 왜 어떤 그런 신호탄을 알리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보아하니 올해 매출액이 한 3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도 매출액만 1조 5천억이었는데 거의 좀 두 배 정도 성장이 1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는 지금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그 시장이 쉽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 방향성만 잡히게 된다면 이 CS 윈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5만 9천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이제 바라봐도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8만 8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는데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신고가 행진이 또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잖아요. 네.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요? 일단 대선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간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실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뻥튀기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쪽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부각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CS윈드가 탑티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아직 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할 때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추후 시장이 이 종목을 주목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양식품을 또 맡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은 삼양식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 좋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양식품 가지고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네. 까르보 불닭볶음면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드셔보셨어야죠. 이거 가지고 오게요. 네. 제가 좀 매운 거에 좀 약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라면 시장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그걸 우리가 좀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판매량을 좀 보게 되면요. 그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발표됐어요. 지금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1조 4천억 가까이 되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억 달러를 넘어섰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근데 작년 매출 대비해서도 지금 이제 30%나 더 증가해서 빠르게 작년 매출보다 더 많이 지금 이제 수출 물량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약 12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더 주가 상승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해서 하나의 좀 눌림목이자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동사가 지금 이제 이렇듯이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쪽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12차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게 4일부터 8일까지요.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10조 위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돈은 대략적으로 한 190조 달러 정도, 90조 원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건 네. 아무래도 관련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겠냐. 그중에서도 저는 뭐 화장품 쪽보다는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엔터라든가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가 이쪽이 좋을 것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역시 먹거리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양식품이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 중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더 높여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을 드셔보시진 않았지만 안 먹어봤습니다. 수출 잘 나오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박선진 대표님께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아주 잘 먹죠. 저는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이게 한번 먹으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 당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출이 잘 나오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또 삼양식품은 사실 주가가 약간 눌리긴 했는데 수급이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라는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이런 기업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 기업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세, 거의 2,800원대 가깝게 현재 다가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그래픽카드나 이제 메인보드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남자들이 좀 많이 아는 그런 기업이죠. 컴퓨터를 조립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기업이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드론도 같이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페러사, 이 드론 제조사인 페러사와 이 중국 DJI 이런 이제 드론 기업에서 드론을 가져와서 또 유통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 종목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치솟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드론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부각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이스라엘 전쟁 양상을 보면 드론으로 주로 드론으로 공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격받는 이제 헤르송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지뢰가 깔리고 위에는 드론이 날아다녀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쪽에 보복을 가하던가 이란 무장 정파의 공격을 가할 때도 드론을 자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북한이 최근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여기서 최신 드론 전술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거기서 배워와서 누구한테 써먹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써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관련 섹터가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PC 디렉트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주가는 많이 못 움직였는데 수급만 아주 짧게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실적적인 측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약하게 흑자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 자본 총계는 한 401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 총액은 423억 정도 수준으로 적정 주가 수준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드론 섹터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때 PC 디렉트가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2,7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요. 일단 뭐 짧게는 3,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데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면 3,5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박수만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